잘 어울린다 나랑. 궁금하지? 안녕, 나는 오마이걸 효정이라고 하고 오늘 뷰티풀이랑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내 인스타그램을 같이 볼 거야. 궁금하지? 기억나지? 일단 처음에 내가 올렸던 게시물은 오마이걸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 지금은 없을 거지만 처음에는 의미 있게 올리고 싶어서 멤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던 기억이 있어. 내가 캔디 리더라는 별명이 있는데 굉장히 데뷔 때부터 내 옆에 뭔가 따라다니는 수식어인 만큼 많은 분들이 나를 찾기 쉽게 캔디 효정이라고 했어. 일단 칼렌듈라 토너로 이렇게 옛날에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처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너무 잘 어울린다 나랑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운명인가?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칼렌듈라 토너를 열심히 사용한 이제 제가 고객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 사실 멤버들의 출연이 가장 큰 도움인 것 같은데 승희랑 비니가 쩌미 언니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줬어. 그래서 굉장히 그 영상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나도 가끔씩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멤버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추억처럼 남아서 너무 좋더라고. 나는 내가 화장을 안 한 모습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이 대나무 숲에서 찍은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일단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해. 화장을 안 하고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일단 내가 필름 카메라에 흠뻑 빠져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맨 얼굴에 그런 수수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사진을 넘버원으로 뽑을게. 던던 댄스 활동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찾고 싶었어. 인생 첫 단발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많이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게 활동했어. 단발 효정의 매력은 상큼한? 상큼한 표정. 까꿍. 네, 상큼한 표정. 예. 나는 그냥 이게 약간 추억 보관함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내가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야. 머리가 길던지 짧던지 사실 그거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추억 보관함 같은 느낌이야. 오늘 또 이렇게 뷰티풀과 그리고 내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함께 보여줬는데 어땠어? 나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지호랑 같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나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엘과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어. 내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스마일해!